안녕하십니까. 사례로 풀어보는 노동법의 강낙원 노무사입니다. 계속해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절차와 관련된 쟁점들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절차, 즉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단체교섭이 진행이 되고 파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 내지는 조합원들에 대해서 행하여지는 여러 가지 비신사적인 이런저런 불리익 취급, 이런저런 환경계약이나 단체교섭 거부 혜택 내지는 지배개입의 양태들이 전개됐을 때 그 구제명령의 특성과 내용들에 대한 쟁점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사용자가 부당노동 행위가 이루어졌다 하는 거에 대한 회사가 폐하게 되는 경우에는 구제명령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 구제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네 가지 형태 중에 어느 하나의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요. 부당노동 행위의 양태, 전형화되어 있는 우리 노동조합법 8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네 가지 양태에 상응한 나름대로의 구제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앞선 시간에서 우리가 보신 것처럼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구제명령상의 특수성 중에 하나는 노동위원회가 원상회복만 법에서 규정되어 있지, 이 원상에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는 부당노동행위로 이루어지는 그 행태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부당노동행위에 따라 각각의 구제명령이 무수히 많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 형태로 유형화 시켜볼 수는 있지만, 무수히 많은 형태가 나올 수 있다는 건 대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이익 취급이라는 것은 해고 등 기타 징계 처분도 있지만 경제적 불이익이나 사회 문화적인 불이익 등등의 여러 가지 회사 내에서 요즘에 왕따 내지는 뭐 갑질행위 등등으로 불리지는 이런 것들이 압박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모든 불이익 취급을 다 모아서 원직복직명령과 그 기간 중에 임금의 소급 지급을 명할 수 있는 형태로 원상회복주의가 마련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마라, 노동조합에서 살퇴하라,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을 채용으로 한다 하는 등등의 환경계약, 이걸 비열계약이라고도 하죠. 비열한 계약에 대해서는 그런 계약을 당장 중지해라, 이미 체결됐으면 그 계약은 파기하라 하는 파기 명령 형태로 구제 명령이 나오게 될 것이고, 단체 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 또는 단체 교섭을 해태, 게을리하는 거죠. 게을리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너 회사 단체 교섭에 성실하게 응해할 의무가 있으니 응하라 하는 응락 명령 형태로 진행이 될 것이겠고, 또 회사 측에서 부당노동행위 형태로 이루어지는 가장 많은 것이 이제 지배개입인데, 노동조합의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방해하는 여러 가지의 지배 내지는 개입적 형태들이 무수히 많을 겁니다. 그건 각각의 지배개입의 다양한 형태들을 금지하는 명령 형태로 구제명령이 발부가 될 것이겠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공고문 게시 명령 등등의 형태도 하나의 지배개입 금지 명령에 더불어서 다시는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에게 이런 지배개입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사과문 게시라든지 등등의 게시 명령을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를 포함한 구제명령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 부당노동의 구제명령은 이런저런 어떤 특수한 사정이 있다 보니까 구제 절차상에서도 상당한 정도 특성이 발휘가 됩니다. 분후 부회 사건은 형벌 규정이 2007년도에 이것이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처벌을 안 받아. 그냥 민사적으로만 자르고 복직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어. 금전적인 보상만 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있어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분후 사건은 형사 처벌 규정이 있다는 것이 부회 사건과 큰 차이가 있는 점. 두 번째로 처벌이라는 것이 따르다 보니까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련돼서는 증거로 꼭
증거가 있어야만이 처벌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재판주의에 기초한다는 것과 신청인, 즉 조합원인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신청인이 될 건데 그들이 스스로 입증을 한다는 겁니다.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하는 거에서 하느냐 하는 것은 그 소송에 대한 승패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 변호사 건 같은 경우는 근로자인 조합원이나 노동조합에 있다 보니까 일단은 좀 불리함을 안고 들어가는 절차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부당노동행위 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0조 위반에 따라서 바로 노동부에다가 법 위반에 대한 고소고발도 가능하고요.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노동위원회를 통한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하는 민사절차 또 진행이 가능하고 아니면 노동부와 노동위원회뿐만 아니라 노동부와 또는 법원이죠. 법원에다가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해고무효 확인해소라든지 부당노동행위 확인해소 형태로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선택적으로 다 진행하더라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이 확정됐어.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도 또한 형사처벌이 있습니다. 부회사건 같은 경우는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뿐 이행강제금은 그냥 내면 되는 겁니다. 물론 사회에 걸쳐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5천만 원 이하에서 대략 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해고사건 같은 경우 부과되기 때문에 사회에 걸쳐 부과된다고 한다면 뭐 4천만 원에서 4, 5, 20, 2천만 원, 2천에서 4천 정도 내야 되는 거니까 적지 않은 돈인 거죠. 금전적 부담이 큽니다. 하지만 그건 적어도 이행해버리면 그만인 거고 이행하지 않았을 때 돈 내면 그만인 거지만 이거는 처벌이 된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부당노동행위 사건은 법인이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양벌 규정에 따라서 대표자도 처벌이 되기 때문에 대표자에게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부당노동행위 사건과 관련돼서 좀 한계선상에서의 핵심적인 쟁점 중에 하나가 부당노동행위가 맞다 해서 사용자에 대해서 구제명령이 내려졌는데 이때 원직 복직을 안 시키고 끝까지 버틴다면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구제명령이 확정이 됐는데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확정된 구제명령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내려지고 이것을 감수한다면 형사처벌이 되는 것 이외에 원직복직도 강제가 되는 것이냐 하는 의문이 들어요. 실제로 이것은 중견기업 이상에서는 저 극렬한 조합원만큼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복직을 시켜서는 곤란하겠다, 부담이다 하는 경우에 아주 예외적으로 선택하는 전술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 그때는 원직복지를 강제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원직복지를 완수하려면 민사소송으로 가야 되는 것이라서요. 뭐 혹시나 이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은 떠올려지는 사건이 있을 겁니다. H그룹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 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직복직을 안 시키다가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만들어서 해고무효 확인의 소송이 제기되니까 그때 가서 복직을 시키는 형태로 진행이 됐죠. 물론 뭐 그 이후에는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정권적 차원에서 전체적인 구제가 다 일시에 일괄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런 좀 특징들이 있고 어떤 한계가 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은 쉽게 말하면 이제 집행력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한계점에 노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뭐 이상 우리가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특수한 상황을 좀 살펴봤습니다.